거 잘 나오고. 저희 전 스태프 식사까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샐러드 진짜 두부 샐러드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도시락을. 네.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해가지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양해의 말씀. 다시 네. 토토페이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하겠습니다. 김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크생크 오렌지 오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찔한 언니 효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볼메 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두부두부 두부피부 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엑스라인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러블리보라 먼저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시고 비도 오는데 어쨌든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실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이 나서요. 다들 목이 좀 신이 목 많이 쉬었어요. 좀 쉬었어요. 아니 저 아이들이 목이 상당히 좀 높은 거 약간 좀 저희가 CD만 못해도 CD를 상상하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네 분을 괜찮은 거야? 나도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셨죠? 네. 네 그래요. 이거 우리끼리만 개소해요. 저희가 이것보다 잘 불러요. 네. 아 많이 안 깔았더니 이게. 아, 그래도 되게 많이 막 따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현영이 울었어요 중간에? 아니요. 울었어. 약간 운 걸로 칩시다. 네 울었잖아요. 예. 예. 울었어요. 아, 난 줄 알고 CG 갖고 왔지. 아 그랬구나. 네. 아,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랫동안 밖에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오셔서 또 밝은 미소로 저희한테 응원해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신난 나머지 저희가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큰 힘 주시러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의 10주년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끊고오기도 했고 우리가 7년의 계약이 끝나고 되게 뭐랄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믿음이 되게 마음속에 막연하지만 자리 잡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계약 끝났는데 뭐 그러고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고 우리 진짜 정말 거의 맨날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친구가 저희끼리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다들 일곱 명이 다시 모이니까 어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제도 그저께도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사실 딱 이제 네. 녹음실에 들어가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느낌 묘했어요. 그 마이크 앞에 서는데 마음이 진짜 너무 쿵닥쿵닥 먹글먹글 맞아요. 떨렸어요. 마치 처음 녹음했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방 앞에 멤버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기분이 난 되게 이상했어요. 맞아요. 미치겠죠. 저희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10년이나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해서 그래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모여서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라고 네. 생각을 해서 사진도 우리끼리 찍고 우리끼리 고르고 어디서 촬영할지도 우리끼리 막 고르고 나은이랑 제가 막 구고면 형고우니까 이미 익숙해졌대요. 맞아. 사람대로 부르는 게 우리 할매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 할매라고 같이 막 운전 카니발 렌트에서 운전하면서 네. 스케줄 가는 것처럼 촬영했거든요. 그날도 비가 왔지만 네. 맞아요. 사실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진집이 사실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이 찍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저희가 그쵸 저희 스스로 7명만 네. 그래서 보면은 재경 언니가 손가락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저희 6명을 존재하거든요. 단체 사진을 찍고는 샤이미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오로라 노래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저기 현재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저기 나와서 계신 분이 있어요. 저분이 작곡가님이세요. 제 동생이 작곡을 하겠대요. 그래서 막 컴퓨터를 막 사더라고요. 동생한테 레인보우 곡 좀 써봐라. 동생이 누나 미안 대신 여기로 연락해봐 하고 연락처를 준 곳이 저 젤러리라는 작곡가 팀인데요. 저쪽에 가니까 좋은 동생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다 또 다른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 맞아. 누가 있어? 조현영이요? 뭐가 있어? 네? 아니 아니 저분이 그쵸, 저분도 아 저분도요. 저분은 외상분이 아니세요. 아니 저 커다란 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룹 전설에 전설이 됐다고 본인이 네. 말하더라고요. 전설에 멤버셨다가 지금 이제 작곡가 사무실을 대표하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작곡가님이지만 한참 어린 후배예요. 후배님이죠. 까마득하죠 진짜. 어디 지금 저희 앞으로 뭐 하라고 어쨌든 노래를 지어가지고 저희 레인보우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비싼 곡이었는데 저희 사비로 한다고 해서 많이 깎아놨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언니가 내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밖에. 이거 말하지 말래요. 비밀이래요. 말하지 말래요. 사비 해주고 얘기하지 말래.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엄청 저는 저는 이쯤에서 승아 언니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아니 저는 말씀을 잘 저 지금 남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인데요. 아니 아까 막 궁금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 치즈 무슨 게임을 했길래 이렇게 목이 쉬고 아 저희 봤었어요 목이. 우리 아까 했던 게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희가 아까 막 악어게임과 뭐, 가위바위보 하고 이런 게임을 좀 했어요. 우리 그러면 아쉬우니까 네. 승아가 대표로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목 다 써버리자. 모든 분들이 다 손을 올려서 제 가위바위보 멤버를 이기시면 됩니다. 오스냐를 누가 다 하시고 자 일단 선물이 그러면은 선물은 어떻게 애작품은 어떻게 제 걸로 한번 제 걸 제 것도 두 개 몰아드릴까요? 기분 두 개 몰아드릴까요? 우와 어때? 아니야 하나씩해서 두 번 해요. 질투하지 그래 나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이제 하시는 걸로 그래 그래 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바꿀 리 없어 다 봤어 자 없어 질문 빼고 다 내리십시오. 내리시고 보자기도 내리셔야 돼요. 가위만 있습니다. 가위만 이렇게 나눴던가? 가위바위보. 자 주먹만 남는 거. 주먹만 남으세요. 해볼만해. 해볼만해.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으세요. 주먹만 남아. 가위는 내요. 한 명. 주먹 왜냐? 아니야 잠깐만요. 포토타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부 공연 끝나고 저희와 함께 만나요.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레인보우였습니다.